차인연 청법 참회발심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보리심은 정장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실경마반냐 바라밀 하여지다나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하는 19절처럼 세월이 참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세월이 가는 게 아니고 세월은 가만히 있는데 인간들이 정신없이 뛰어놓고는 세월이 갔다고 한다. 사람 몸 받았을 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내 마음 농사, 내 마음이라는 화선지에 그려지는 그림이 눈 감는 날 언제 어느 날 돌아보더라도 참 그림이 아름답다. 그러한 삶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위를 버려두고 부처님 출가하는 그 출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절대 권력 자리에 있으면서도 출가하려고 하니 아버지 되는 왕이 무엇이 모자라서 출가하느냐?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달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어갔는데 저도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죽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는 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 프랑스 쪽 수도원에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거긴 가면 누구나 만나면 신부님들이 인사하는 인사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데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도 참으로 마음에 와서 닿는 인사법이지만 마하반야바라밀 성불하십시오 하는 이 성불하십시오 하는 성불이야말로 당신과 나는 한 생명이요 우주와 내가 한 몸이라 바로 당신 잘 되는 게 내 잘 되는 거고 내 잘 되는 게 당신 잘 되는 거라 투쟁과 경쟁으로 가려면 한없는 갈등이 따라가지만은 우리가 내 한 생명인 걸 알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그러한 성불하십시오 하는 인사를 우리 스승들은 어떻게 삶으로
써나갔는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젊어서 성철 큰 스님을 모시고 살 때 정말 공부가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선방에 가서 앉아서 보면 웬 번뇌망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딱 앉아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아픈 상처를 들여두고 출가를 했으면 오로지 수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선방에서 죽비를 딱 치고 앉았으면 5분도 안 돼가지고 어머니 생각, 뭐 아버님 생각, 뭐 이름도 성도 모르는 가시나 생각, 뭐 하여간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 하다 싸웠던 생각까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생각할 때, 아, 나는 참선은 틀려먹은 놈이구나. 참선만 하려면 이렇게 번뇌망상이 일어나니 나는 틀려먹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제 자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성불하십시오의 뜻을 몰라서 자학을 하지, 내 생명이 내가 만든 생명이 아니라 공기와 물과 우주, 이 떠오르는 태양열 에너지와 대지 음식, 온 우주 생명이 코를 통해선 공기, 입을 통해선 물, 음식, 열량, 우주 생명이 나를 왕자 왕비 떠받들듯이 우주 생명이 나를 떠받들고 있다면 내 생명은 우주 생명이지 내 개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자학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와, 성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볼 때 내 생명은 요 조그마한 몸뚱이가 아니라 온 우주 생명이 나도 살리고 있고 여러분들 생명 노릇하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뒷산에 노릇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들은 그걸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제가 공부가 하도 안 돼서 성철 큰 스님을 떡 찾아가면 성철 큰 스님은 아주 욕을 잘합니다. 무슨 도인이 저렇게 욕을 잘하느냐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아, 우리들로 하여금 욕 받아들이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주 힘든 일을 당할 때 거뜬히 홀로 설 수 있도록 그 욕 받아들이는 그릇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가가지고 큰 스님 너무 공부가 안 됩니다. 앉았으면 웬 번뇌망상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이 번뇌망상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내 안에 번뇌망상 잡념이 나인 줄을 몰랐습니다. 아주 없애버려야 할 내 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철 큰 스님 말씀은, 야 돌상놈 새끼야! 꼭 돌상놈의 새끼야라고 해. 돌상놈의 새끼야. 그냥 쌍놈의 새끼야라고 안 하고 꼭 돌상놈의 새끼야. 처음 들을 땐 그게 아주 왜 어른이 저러지 싶은데 늘 듣다 보면, 아, 스승이란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는 분이라 저 한마디 한마디가 도였구나 생각하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욕이 되질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넓히는 단련으로 보이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듣죠. 그러면 거르는 하는 말씀이, 네 눈을 눈이라고 안 해요, 거르는. 야, 이 돌상놈 새끼야, 눈깔을 질끈 감고 와가지고 안 보인다 하면 내가 어떡한 말이야. 나가, 이 새끼야. 네 육신이 눈을 감고 왔는 거는 내가 확 잡아 째주기라도 하지만 마음의 눈을 확 닫아가지고 왔는데 앞에 게 안 보인다면 어떡하란 말이냐.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마음의 눈을 떠라. 마음의 눈을 뜨는 데는 반드시 지금 현재 네 번뇌망상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물이 가라앉으면 찌꺼기가 보이듯이 네가 반드시 알아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지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걸 없애버려야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번뇌망상이 살고 있구나. 다른 사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이런 데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걸 바로 보라고 성철 큰 스님은 하셨듯이, 그럼 오늘 드릴 법문은
이제 육조 스님, 제가 지금 석종사에서 육조 단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그렇고 육조 스님이라고 하는 스승은 이 지구상에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와서 도를 아주 쉽게 깨달은, 도를 깨달았다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냈다는 얘기인데 도를 쉽게 깨달은 분들이 더러더러 간혹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그렇게 그 도를 좀 쉽게 깨달았는데 육조 스님하고 영가 현각 스님인데 육조 스님께서 떡하니 도를 깨달아가지고 무중생들에게 내가 없다는 사실을, 나와 남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없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없다고 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다. 내가 흰게 물 한 모금 마시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게 모여서 내 몸뚱이가 있지, 내가 있어서 물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과 물을 먹어줘서 그러한 게 쌓인 게 나기 때문에 내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채소와 과일과 밥과 공기와 그것들 어릴 때부터 쭉 쌓여있는 그 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만든 나는 없다. 이거를 알면은요 남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 비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조 스님께서 그러한 법을 펴신다는 소문을 듣고 남학 회양선사가 당신 딴에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공부 안 될 때 그 속상한 거 정말 모릅니다. 부모 형제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나와가지고 다 앉았으면 왜 다리는 그렇게 아픈지, 웬 허리는 그렇게 아픈지, 그리고 옛날 시계는 그 떼깍떼깍 가는 그 이제 그 시계 불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 있죠? 그게 이제 10시가 되면 땡땡 치려면 3분 전에 따르륵 딱 하는 소리를 냈다가 이제 3분 있다가 소리를 내는데 아까 따르륵 딱 한 소리 났는데 그 3분이 왜 그리 길든지 안 봐야지 안 보였다 이렇게 보면 1분이가 있어. 1분. 1분밖에 안 가 있어. 그렇게 다리가 아파요 아주.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큰 스승이 계시다 그러면 혹시 스승이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불원 천리하고 찾아갔단 말이요. 떡 찾아가니까 천마디가, 스승이 천마디가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서도 저승 이제 갈때 염라대왕이 여기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대부분 자기 이름을 말하든지 성철큰 스님께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예, 송광사에서 왔습니다 하면 다짜고짜로 들고 패요. 네 마음 고향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는 걸 물었지 몸뚱이가 어디서 왔다는 거, 그거는 네 몸뚱이가 볼 땐 송광사 다르고 통도사 다르고 해인사 다르고 불광사 다르고 석동사 다른 거지만 허공에서 볼 때는 해인사 허공도 이 허공이요, 통도사 허공도 이 허공이요, 석종사 허공도 이 허공이요. 우리 육신에 볼 땐 나와 남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허공에서 볼 땐 우린 다 한 생명이라는 걸 알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볼 때도 아, 내 생명이 은인이구나, 떠다니는 구름만 지나가도 저게 비가 돼서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그 구름에 대고 절을 하고, 이 지구상에 고맙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질 때 그걸 우리는 극락이라 그래요. 우린 극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극락은 받아들이지 않고 늘 내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 망상에 끌려가느라고 극락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이놈은 그걸 보는 걸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닮은 대답해가지고 성철 큰 스님께 두드려 맞은 생각하고 부산 방장 스님께 두드려 맞은 생각을 하면 나만 그렇게 두드려 편 건 아니거든요. 저 미국 스님 로버트 버설 교수라든지 지금은 이제 교수 생활하지만 그때는 스님으로 있었는데 그 이들이 가가지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자기 이름 말하자마자 주장자로 들고 패니까 맞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look at elephant. 코끼리 펼 때 저렇게 패지, 인간을 저렇게 패면 만일 한국에서
이렇게 패서 내가 오늘 그만 맞아서 다행이지 미국에서 오늘 이만큼 맞았으면 오늘 부산 스님은 징역이 8년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패요. 정말 패입니다. 여러분 안 맞아봐서 그렇지 그렇게 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망이로 패는 분도 있지만 육조 스님처럼 어디서 왔느냐 하게 이게 벌써 방망이지. 마음으로 엄청 두드려 팬 겁니다. 그런데 남학 회양선사 제자는 가가지고 대답을 못했단 말이오. 자기 딴엔 뭔가 대답해 줄 것 같은데 이 어떠한 물건이냐 하니까 확 맥힌 거예요. 확 맥히자마자 한 말도 못하고 스승이 그 기운에 물론 눌린 것도 있겠지만 뒷걸음질로 나와서 8년 동안을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는 거는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절집에 들어온 지가 64년째입니다. 한 평생을 부처님께 인생을 바쳤는데도 지금도 감정에 끄달리는 시간이 많지 도를 사랑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가장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다른 감정은 그나마 좀 되는데 아, 이 잠새끼 잠. 이 세상에는 듣기만 해도 부러운 불면증이라는 병도 있다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도 안 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불면증이 한번 와주면요, 아 불면증님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고맙것이요. 잠만 안 잘 수 있어도 잠만. 아 나도 여러분들처럼 잠 퍼자면 안 잘 수 있어. 가능한 4시간 이하로 자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그렇지. 잠. 지금도 잠들 때마다 이 잠 속에서 내가 나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도 놓치는 시간이 더 많아. 그거는 뭐예요? 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잠을 더 사랑하고 잠을. 잠을 얼마나 사랑하면 잠 들으면 몇 시간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자빠져 자버린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 내가 과연 도를 사랑하는 것과 잠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면 정말 부끄럽다. 그래서 이 남학 회양선사도 그러한 충격을 받고 나니까 스승 한 번 만나고 되게 충격을 받고 나니까 도를 사랑하는 쪽으로 상당 부분 살았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What am I? 모를 뿐인 나를 부여잡고 8년 동안 밤낮 없이 애를 쓰다가 하루는 홀연히 도가 깨졌다 이 말이야. 도가 깨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릇이 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릇이 깨어졌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물그릇, 물컵이라 그러죠? 이걸 물컵이라 그래요. 지금 물이 있으니까. 여기 커피가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커피잔이라 그러죠? 그죠? 대답이 딱 하기 싫어? 대답하기 싫어도 나 혼자 잘 죽거리는 사람이 내가 볼래. 이게 커피가 든 커피잔이요. 똥이 들으면 똥그릇이라 그래. 사과가 들면 사과그릇이라 그래. 여러분들 이 마음의 그릇은 뭐가 들어있을까? 여러분들 마음의 그릇은. 여러분들 마음의 그릇에 들어있는 욕망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아들, 딸, 며느리, 모든 가족이 내 마음에만 들기를 바라는 그 욕망이 그 에너지가 다 보인다면 우리는 남이 말 못해요. 자기 허물감 틀으라고 남이 말을 못합니다. 남하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들어있는 게 이 그릇에 있는 것과 물이 있으면 물그릇이라 그러고 커피가 있으면 커피그릇이라 그러고 똥 있으면 똥그릇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가라앉게 한창 흙탕물을 휘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뭐가 보여요? 다리 보여요. 다리. 그 다리 난 줄 알고 속는 수행자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속았었고. 근데 그 달은 한 번만 휘졌으면 다시 안 보여요. 그럼 그 달은 어디에 있는 달이에요? 어디 있는 달입니까? 하늘에 있는 달이죠? 하늘에 있는 저 달이, 응? 저 달 보고 물어본다, 님 계신 곳을 하는 노래도 있잖아, 왜? 응? 그 하늘에 있는 한 달이 미국에 있는 무슨 강도, 뭐, 프랑스에 있는 세느 강도. 나는 티를 좋아해가지고, 뭐, 내 사랑도 흐르고 세느 강도 흐른다 해서 세느 강이 아주 아름답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 한강 반의 반도 못해, 가보니까. 응?
와, 우리나라 한강이 정말 세계적인 강이구나. 우리나라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 걸 아주 절절히 느끼고 사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고마움을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걸 안다면 저렇게 싸워서는 안 되죠.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인데 서로가 한 생명인 줄 알고 살아주면 좋겠만은 왜 그래 싸우는가를 모르겠어. 응? 이 지금 이 오늘 이거 이번 들어보면 이 회양선사 가는 길을 알면 안 싸울 줄도 모를 텐데. 그러면 그릇이 깨어져 버려야 이 그릇 속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한 달 온 법신 부처가 우주에 가득 찼기 때문에도 나 안에도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혼 마음이나 모든 사람인 마음이나 똑같은 평등이구나. 높고 낮은 게 없구나. 마음만 평등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들도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아버지 정충이 약 2억 생명이 나간다는데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나온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시험도 2억 대 1 경쟁률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얼굴을 조각하는데 눈은 이렇게 만들고 코는 이렇게 만들고 입은 이렇게 만들고 귀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청성 다해서 10달 동안 내가 만들어놓고 자기 만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쌍눈과 포를 잡아채고 코빼기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 뭐 세멘트 같은 거 집어넣고 그거를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지랄병이라 그래요. 내가 만든 얼굴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늙어가는 얼굴이든 그냥 뭐 주름살 생겨가는 얼굴이든 검버섯이든 내가 미국 법문하러 가는데 여권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 찍은 기사가 뭘 손보길래 거사님 뭘 하십니까 했더니 스님요 검버섯하고요 뭘 지운다는 거요. 아니 내가 큰 어려움을 이겨낼 때 생긴 주름살이고 검버섯인데 남 그 자랑스러운 발자국을 왜 지우냐고 왜 남이 검버섯을 지우냐고 그럼 짚지 말아야길래 아 그럼 당연히 지우지 말아야지 하니까 사진사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주름살 검버섯 지우지 말라는 사람 처음 보네. 아 당연히 지우지 말아야지. 내가 검버섯 생겨가는 내 얼굴을 내가 사랑 안 하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겠어? 누구한테? 자기 얼굴 늙어가는 걸 자기가 사랑 안 하면은. 그래서 남학회양선사는 8년 동안을 그러한 위치를 하다가 그릇이 깨어지면서 뭐가 됐어요? 내가 없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한 달이 천강만강 비치는 걸 알고는 우리는 한 생명이라는 걸 확연히 알고 육조스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갔을 때 기분이 참 아주 엄청 좋았을 겁니다.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 마음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라는 걸 알고 나면요. 얼마나 환희로운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시죠. 좋아가지고 육조스님을 또 찾아가서 첫마디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승님이 8년 전에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하고 물었는데 스승님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야. 그 이름 떠난 자리거든. 허공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허공은 이름을 못 붙입니다. 허공은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공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석동사공이 여기보다 공기 좋다고 허공을 이렇게 갖다 주려면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허공 속에 있고 나도 허공 속에 있으니까 내가 쥐는 찰나 없어져 버려요. 허공은 있는 그 자체로 내가 그냥 즐길 때이지 따로 가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도 발톱에도 손톱에도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활용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나의 생명이 가야 할 길인 줄을 모르고 내 안에 욕망이 침부름만 하느라고 감정의 노래 노릇하느라고 소중한 인생을 다 보내는 거요. 정말 다 보내는 그래 가서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이 8년 전에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했는데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승 기분이 어땠을까? 스승 기분이 요즘 말로 하자면 기분이 째지게 좋았을까요? 기분이 째졌을까요? 와
저놈이 그릇이 깨어져서 왔구나. 조그마한 내가 없어짐으로 해서 온 우주가 돼서 왔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보려고 스승이 묻기를 그게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세계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서운 말이야.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리냐. 우리는 기도도 수행이고 참선도 수행이고 염불도 수행이고 다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뭐 하려고 할 거냐 이 말이야. 근데 웃기는 게요, 신도님들이 간혹 가가지고 내한테 와서 묻기를, 스님 저는 연속국 볼 때는 번뇌망상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요, 일념이 되는데 아 기도를 하거나 참선만은 5분도 안 돼가지고 뭐 남편이 미운 마음, 자식들 마음에 안 드는 별별 망상이 다 떠오릅니다. 연속국 보는 걸로 수행 삼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망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거는 흙탕물을 휘졌으면 찌꺼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흙탕물에서는 안 보여요. 연속국 볼 때는 흙탕물을 휘젓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 석종사는 방이 90개가 넘는데, 저 앞에 문수행이 잘 아는데 90개 넘는데 텔레비전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공양조보살님 방에 있어요. 공양조보살님은 연속국 못 보면 가버려요. 가버려요.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 연속국을 보고 있는지 뭔지 그 앞에 신발이 있는데 어른 스님들이 와서 보사님 나와서 공양 좀 차려달라니까 못 알아들었는지 전연이 어쩌고 밀어먹으려는 어쩌고 하면서 연속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번뇌망상이 안 들어오죠. 전연 밀어먹으려는 흙탕물을 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었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턱하니 법문 듣고 관세음보사를 하든 지장보사를 하든, 관세음보살 한 번 물으면 멀리 있던 분이 관세음보살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깨어나기 때문에 한 번 한 만큼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사과나무를 오늘 심으면 오늘 과일이 안 열려요. 햇빛을 맞고 물을 마시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안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졌는데 관세음보살은 이미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를 만큼 깨어난 거예요. 그러한 이치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세상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세상, 내가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구나.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스승이 묻기를 그러한 세계를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대답을 하기를 공부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리 잡은 다음 이런 대답을 보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팔딱팔딱 뛰어요. 와, 나에게 이런 스승이 이런 대답을 해줘가지고 나에게 이런 확인을 준다. 스승님 정말 고맙습니다.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부처님, 만약 당신이 이 지구상에 지구란 별에 안 와줬으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온 우주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연기공성 연기법을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와서 가장 큰 복이 부처님 법 만난 거. 남일남 이러든 저러든 옛날 강목법사가, 여러분들 강목법사 아세요? 알아 몰라? 아 옛날 한때 몇십 년 전에 저 청무원에서 스님들이 그냥 강목 들고 서로 이마 빡까가지고 피를 흘려. 내가 강목 들고 다닌다고 그분을 강목법사라고. 내가 하는 말이요, 내가 하는 말. 강목법사들이 한창 그럴 때 법문들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보고 하라. 내가 하겠다.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남일란 뭐라고 했든 내가 할 길을 내가 가는 게 인생길이지, 남 하는 걸 보고 내 신심이 떨어진다면 그게 허수아비지 사람이냐. 나는 내가 할 길을 가야 된다. 나태주 시인이 멀리서 빈다는 시에 보면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여 이 세상은 찬란한 아침이 오고, 어디선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여 이 세상은 고요한 저녁이 온다. 아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모든 건 상대가 있어서 내가 사는데, 여러분들이 무인도 가서 안 살아봐서 그렇지 나처럼 무인도에 가서, 무인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무인도라는 건 왜 무인도요? 왜 무인도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물 나오는 생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럼 가면 죽어요. 난 뭣도 모르고 성철 큰스님이 청산도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다가 청산도는 가보니까 성철 큰스님 살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펜션인가 무슨 민박인가가 생기고 관광지가 돼버리길래 무조건 배 하나 빌고 무인도 갔다가 배 날 실어두고 그 배는 가버렸단 말이에요. 온 섬에 물이 없어요. 나흘 지나면 여가 터지기 시작해요. 얼굴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바닷물은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떡갈나무를 그냥 이렇게 펴놔뒀다가 그 한 방울씩 모인 걸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6일쯤 돼서 쓰러졌어요. 그냥 죽었을 거예요. 아, 내 주위에 뭔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 미운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 인연이 있어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어떻게 살았게요, 거기서? 그냥 죽었을 텐데. 아무리 소리 질러야 무인도에서 누가 들어줄 사람입니까? 소음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날 태워다 준 뱃사공이 쌀 이제 두 달치 하고 이제 실컷 그대 들어갔었는데 두 달 후에 난 쌀 한 마리 하고 이렇게 가져다 달라 했는데 가가지고 생긴 걸 보니 그렇게 무인도 숨어 살 사람 같지도 않은데 간첩인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게 소문이 났어요. 간첩이라고. 경찰서에서 그 소문 듣고는 6일 만에 왔는데 와보니 다 쓰러져서 죽어가거든. 이렇게 이제 뒤로 이제 수갑 채워가지고 왔는데 물만 달라고. 물만. 여러분들이 물 한 모금 마실 때 물이 고마움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물이 좋아요. 우리나라 물이. 다른 동남아에 가보면요, 그 엄청난 강물들이 티벳 설산이나 중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거기서 딱 막아버리는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 강물은 한강, 낙동강, 섬진강, 백마강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생겨요. 물이. 그 희한한 복이요. 아주 큰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은 강 건널 때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강물이 고마움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물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은 산 같은 산이 없다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 산 때문에 물을 머금었다가 내보내줘서 강강강강이 우리나라에서 생긴다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어느 나라에도 안 떨어질 수 있는 산과 물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분명히 잘 됩니다. 다만 저렇게 싸움질만 안 하면. 그러면 아니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치든지 아니면 말든지. 박수 칠 거 없어. 지금 박수 칠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수행해서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대답이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그것만 꼭 오늘 마음에 들어주셔야 돼요. 그 듣기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김광섭 씨 마음이라는 시를 보면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여러분들 마음이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또 소리를 지르는 사람, 이리하여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는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 저 이 시를 아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누구나 백조가 있는데 백조가 날마다 나와서 내 소리 들어보라 해도 여러분들 그 소리 듣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주로 남의 소리, 미운 소리, 주로 감정의 소리를 듣지 자기 백조의 소리를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조의 소리가 오늘 스승이 그 백조의 소리가 어떠하냐, 수행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느냐 해서 답이 나오는 게 내 마음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악 소리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대답을 하기를 수행해서 깨닫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즉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그 자리는 영원히 과거 전생에부터 금생 미래세가 다도록 죄에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 법의 소중함이고 여러분들이 불자가 되었다는 그건 정말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토인비 교수 같은 분들은
미래 우리가 의지할 종교는 불교라고. 만약 이 경우에 내가 만약 다시 한번 이 길을 택한다면 부처님이 너와 내가 없는 참생명의 길을 가고 싶다고. 아인슈타인 박사도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지할 수 있는 오직 불교다.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수행해서 깨닫는 일은 없지 않으나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하는 요걸 조금 설명해 나갈 텐데 이것만 딱 알면 내가 다음 생 다음 생에도 부처님 제자가 되는 길 불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 남편과 부인과 아들 딸들이 다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세세생생 믿고 가겠다는 원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도 비록 모자라고 여러 가지 제가 뭐 시원찮은 건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다음 생 다음 생에도 부처님 뭐 해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 봤는데 도성암 살 때 어떤 공양도 보살이 공양을 하면서 추원해달라고도 안 해두고 계도해달라고도 안 하길래 보사님도 그래도 원을 세우고 살아야죠. 기도 뭔 원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좀 하십시오 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이유 그래. 그래도 좀 하고 살아야지 절에 살면서 그러면 되냐 하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어 다 들어봤어. 전우인네는 무슨 소원을 하고 있는가 했더니 부처님 건강하시오. 오만 놈 때만 놈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데 부처님 건강해야 됩니다. 부처님 건강하시오. 그래서 나왔길래 무슨 원이냐 부처님 건강하라고 원 지으시오. 와 내가 왜 그래 부끄러워. 나 그런 원을 못 세워봤거든. 와 정말 아름다운 할머니다. 돈은 내가 땄고 올라가긴 저기서 올라가 버렸구나 싶더만 하죠. 그러면 이걸 한번 들어보자 말이에요. 수행해서 깨달은 일은 없지 않으나 즉 우리에겐 본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본 참생명은 여러분들 죄를 퍼져도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아요. 허공 죄에 물드는 거 봤어요? 허공에 똥물 끼얹으면 똥물이 묻어요 허공에? 안 묻죠? 땅에 떨어져 버리죠? 먹물 끼얹혀도 먹물 안 묻죠 허공? 빈 공성은 더럽힐 수가 없어요. 우리 본 참생명은 공성이에요.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우리가 채워놔서 그렇지 기도란 그 그릇을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 덜어내는 거라면 물건 같으면 물 같은 건 마셔버리면 되고 사과는 씹어 먹어버리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번뇌망에서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모양 없으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로 한번 가봅시다. 바다로.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일렁일렁 일어나요. 언제 파도 없을 때가 없어. 그 파도가 번뇌망상이거든요. 바닷물은 우리 마음고향이거든요. 그럼 마음고향만 좋아하고 번뇌망상 파도는 싫다고 파도를 전부 다 그냥 꺼내버리면 바닷물이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바닷물이 영원할 수 있는 건 번뇌망상이라는 파도가 마음 모양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럼 번뇌망상 파도를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걸 마음 모양 바닷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만 잠자버리면 그냥 저절로 바닷물이요. 바람만 잠자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바람 내한테 바람은 무엇인가? 주로 욕망이 바람이에요. 욕망의 바람. 그 욕망의 바람 중에서도 아들 딸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13살에 처음 출가했을 때는요, 비구니 스님들이 나를 보면요, 불태기를 요리만이니까, 아이고, 동자 스님 귀엽다고. 지금 귀엽습니까? 내일 모레 몇 년이다? 80이요. 다 늙었단 말이야. 늙지 말라면 늙어, 안 늙어? 아프지 말라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죽지 말라면 죽어요, 안 뻗어요? 죽는단 말이야. 그럼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네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웬 가족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네가 잘못된 생각 아이가. 그건 진리여 진리. 근데 여러분들은 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지 내가 남의 마음에 얼마나 들어볼까. 내가 내 남편에게 얼마나 들어볼까.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아
남이 내 마음에 들으려면 내가 남이 남을 위해서 먼저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딱 내면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해.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이에요. 그 욕망을 놓아버릴 때, 그러면 그 욕망은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심으로 다른 마음으로 의식 전환을 해야 되지, 꺼내거나 없앨 수 있는 죄업을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거는 그 죄업이 마음에서 보리심을 발해서 바른 마음을 쓴다는 것이지 없애버려야 할 그런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 허공성에, 즉 태양이 오늘처럼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면 구름을 걷어내는 수고로움, 그런 수행은 필요하나, 구름을 걷어내버리고 나면 태양은 없던 빛이 나오는 겁니까? 본래 있던 광명이니까. 본래 있던 광. 구름이 끼든 천둥 치든 구름 위에서 늘 광명이에요. 여기 깜깜할 때도 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그냥 광명이요. 아, 내 마음 광명은 저렇게 영원한 광명. 다만 구름이 끼어서 비치지만 못하기 때문에 구름만 걷어내면 어느 생 어디 가도 나는 부처다. 이보다 더한 희망이 있으면 나오고 싶어. 그보다 더한 희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설사 좀 잘못 살고 좀 잘못됐더라도 언젠가는 내 생명, 내 참생명, 내 부처는 마하바냐바라미는 나를 떠난 일도 없고 지옥과도 같이 가지고 울어도 같이 울고 웃어도 같이 울고, 내 마음은 나를 멀리한 일이요. 허공이 나를 떠난 일이요. 우리는 허공이 있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허공이 있어서 이 불광사라는 거룩한 불사를 한 거예요. 허공이 있어서 나무 한 그루 불안 보내자. 허공이 있어서 새들이 날아가. 그런데 허공이 고마운 줄을 몰라. 아, 허공이 내 생명이구나.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텅 빈 저 허공을 더럽힐 수 없듯이 눈에는 이 몸뚱이지만 빈 공성이 나를 움직이는 걸 알면, 아, 그게 구름이 다 까려가지고 구름이 그릇에 꽉 차가지고 달이 안 보이구나. 그 구름을 걷어내서 수행하는 그런 것은 있으나 구름 속에서도 이건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부처입니다. 스승이 그 말 딱 듣고 나서 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보잘것없는 몸뚱이가 아니었었구나, 보잘것없는 몸뚱이가 아니었었구나, 나를 움직이는 건 온 우주요, 우주 연기공성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하거나 남하고 비교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생긴 자식이, 이렇게 생긴 놈이 이제 요 얼굴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다를 거거든. 해국 스님은 그게 얼굴을 보아니 꼭 13층에서 던져버린 메주 덩어리 닮았더라. 그래도 그렇진 않지, 내가 내 거울을 보면. 근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냔 말이야. 아, 좀 단정하게 생겼다. 어? 저 새끼는 코빼기하고 눈썹 보니까 저 새끼 고집세게 생겼다. 우리 석종사 스님들이, 석종사 춥거든요. 추우면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와, 석종사 주인 닮아 춥다, 주인 닮아 추워. 아, 그 주인을 날 보고 하는 말 같은데, 나는 춥게 안, 참 자비하게 해지는 것 같은데, 대중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쪽이 옳은 거예요, 그쪽이. 옳다고 해버리면, 내 마음은 정말 넓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깨달을 바는 없지 않으나 한 이것을 육조 스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이 원고를 가지고 가서 어디서 법문하는 경우가 없는데, 여 이제 주지 스님께서 아 여기는 신도들에게 이 교재를 좀 줘서 하기 때문에 좀 써주십시오 하길래, 어쩌던 얘기야 갑자기 그냥 써가지고 이제 요쪽에 것만 드렸더니 주지 스님께서 옆에 너무 간단하게 썼으니까 이렇게 개송을 다 따로따로 써놓으셨더라고. 이왕 이제 이리 써놓았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요. 이게 아주 좋은 말이거든. 육조 스님께서 그릇이 깨어졌느냐 안 깨어졌느냐는 것을 스승이 확인해 볼 때 네가 그릇을 깼느냐 안 깼느냐 그 사실을 글로 써내라 하니까 신수 스님께서 신시 보리수요 신시 보리수용 목이 잠겨서 개송을, 내가 옛날 개송하면 아주 참 잘한다 했는데 목소리가 가버렸어. 꼭 돼지 저 뭐 매달하는 소리 같아서 그냥 할 생각인데
신시보리수요 심해명맹대라.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도 닦는 나무다. 도를 닦을 수 있는 나무다. 법당이다.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닦아서 시식은 불식하여 때가 묻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제 신소 스님이 했는데, 신소 스님은 나는 꼭 이렇게만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소 스님도 대단히 훌륭했단 말이에요. 육조 단경을 쓰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더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육조 스님은 이 글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포리본 모소 명역비대 본래 무일 몰하니 하처 야진 이러냐 나 모호이미 답을. 한용운 스님이 시에 보면 알 수 없어요 하는 시가 있는데, 정말 알 수 없구만. 자동차 조금 긁혀가지고 소리 지를 때는 소리가 엄청 큰데, 나무아미탑을 하라 했는데, 아이고, 참, 크지 안 나오는 건 몰라. 보리란, 즉, 사과나무가 열리듯이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다.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고, 귤나무를 심으면 귤나무가 열리지만, 보리란 그런 나무 형상 있는 형상이 아니다. 범소유상은 계셔망이오,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마하바냐 바라밀인데, 어떻게 형상이 있을까 보냐. 마찬가지도 거울도 모양 없는 거울이기 때문에 허공은 닦거나 빗자루질 할 수가 없다. 오늘 저기에 깜깜했을 때, 아무리 빗자루질 해도 어둠은 빗자루질로 안 된다. 걸레로 닦아도 안 된다. 스위치 하나만 탁 올려버리면, 어둠이 어디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밝음이 없는 상태를 죄라 그러지. 내가 어제까지 도둑질해서 저사시키자는 완전 도둑놈이라는데 오늘 딱 마음을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 길을 가면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지, 저놈의 자식은 도둑놈이라고. 어제까지 죄지은 나를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발자국을 찍고 있는가. 거울이란 모양이 있는 거울이 아니라 모양 없는 공성이 거울이다. 본래 무일물하니, 이걸 연기공성이라 그래. 어디에 때가 묻겠느냐. 이거는 부처님 법에서만 전해줄 수 있는 말이고 부처님께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이지,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한평생 설했는데, 연기법이란 바로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꾸려나가는 게 연기법입니다. 저 손이 지금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장사마음입니다. 여장사마음. 여러분들이 요리 갈 거라면 난 요리 가버리고, 요리 간다면 요렇게 가버리고. 우리가 흔히 내가 가끔 신도들도 묻기를, 눈이 요 두 개만 있으면 귀가 안 보이니까 눈이 하나 더 생긴다면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 요 뒤통수에 하나 있다면 좋다고 하거든. 나는 요 손가락 끝에 있으면 똥구멍도 이리 보고, 요 뒤도 이렇게 보고, 귀구멍도 보고, 이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음의 눈은 손가락 발가락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본래 무일무란이 하처야진이라고 하는 이런 개송을 오늘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법문 들은 것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빌라든 아파트든 그게 법당이요. 가족들이 모든 중생이니까. 그러면 이 지구라는 별자리엔 지금 몇 명이 삽니까? 78억 정도가 산다면서요. 그러면 이 지구에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1000억하고 60억이 넘어간다 돼요. 그러면 저승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몸뚱이 법당 안에는 중생이 몇 생명이 얼마나 삽니까? 뇌세포만 해도 몇십조 생명이 삽니다.
내 몸 안에 메세조 생명이 사는데 누가 누구 마음대로 되냐면 내가 화를 확 내면 전부 다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착하니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내가 지휘하는 데 따라서 아르스트라우스 이자라 수란 이렇게 말했다를 과과과 쾅 하면 자기네도 과과과 쾅 하고 차이코프스키 비창이 나오면 비창으로 가고 아, 내 하나 하는데 몇십조 생명이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함부로 못 써요. 말 한마디 그렇게 함부로 못 해요. 그걸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부처님은 그걸 가르친 거예요. 부처님 고마움은 여러분들이 다 몰라요. 아직 다 몰라. 바로 알고 싶거든 헤어스타일 바꾸고 유니폼 갈아입고 한번 와보세요. 한 3년만. 그러면 아니, 박수를 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뭐 화지도 안 하면서 아니 뭐 지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만 출가한다도 뭐 못 한다고 하면서 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가가지고 딱 남편을 본다. 남편은 부인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고 장가를 간 게 아니거든요. 자기 덕 보려고 갔지. 부인을 딱 보면은. 부인이 시집 간 거는 남편만을 위해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덕 보려고 왔거든요. 아, 이 가족들을 남편이 지독하게 어디 가면 주책 부리고 집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나가다 조금 예쁜 여자만 보니 뭐 군대 간 얘기부터 아무 손을 한번 이래 했더니만 두 놈이 쓰러져 있더나 뭐 어쨌다나 뻥이 그냥 나와가면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게 드는데 정작 부인은 아이고, 저 남편 저놈 좀 미운 마음이 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남편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여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남편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요. 그럼 왜 나빠졌을까? 내가 미워하는 내 마음이 꽉 자리 잡았으니 그 사람 고치려면 내 그걸 놔버린 것이 놔버리면 그냥 좋아져. 부처님 법이라는 건 가정 살아가면서 남이 달라지길 바랄 게 아니라 남이라는 어떻게든 내가 오늘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석종사 와가지고 해국스님 보러 왔다면 내가 열이면 열 번 한 말이 날 열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열 번, 백 번 보는 것보다 당신 마음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당신 마음 부처님께 절 한 번 하십시오. 절이라는 건 내 마음에 미운 마음, 많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성불, 그 영원한 생명을 떠받다는 것이니 절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감정이 내 인격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이냐 이 말이오. 부처님 이러한 법은 세월 가보십시오. 지금 미래 학자들이 좀 앞서간다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미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상기후다. 환경재앙이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부처님이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우주 자연이 곧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뒷산에다가 빌면 미신이라 그랬지만 요즘 산행 등산하는 산의 에너지를 산신이라고 했고 물의 에너지를 수신이라 했고 부엌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내 손자 내 아들 하는 그 양식이 소중함과 모든 생명의 고마움을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상기후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불교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말 불교란 이름이 없어져도 그 사상만큼은 부처님의 고마움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처님 법 만나서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렵나니 우리 한번 닦아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가 기억력이 참 좋다 그러는데 6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몰라요. 7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몰라요. 어디 계신지 제가 몰라요. 남남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지고 치매가 오면 아들이 찾아왔는데 아들은 몰라요. 제가 13살에 나와서 부모님을 못 모신 죄로 요양원을 하는데 박 교수님이 와가지고 스님 봐서 이 요양원 왔는데 다시는 안 올래요. 왜? 어머니 찾아갔더니 당신 누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 보고 마음 아파서 안 오겠다 이거. 당신 불자 맞아? 왜요?
어머님이 알아봤든 몰아봤든 당신은 어머니인 줄 알잖느냐고. 당신 할 일만 하는 게 불법이지 왜 남한 걸 가지고. 어머님이 치매가 와서 그렇지만 마음속에 에너지는 당신을 다 받아들이고 힐링이 되고 있는데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 돼요? 다시 한번 그런 말 하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둔다니. 지금 가만 안 두시면 어떡하려는지. 한 일주일 줄설사를 하고 죽어내버린다고 하더니. 그건 괜히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짧습니다. 마음 농사 열심히 지어봅시다. 누가 뭘 가지고 갑디가? 빌려 쓰는 거 아니오? 아파트도 뒷파트도 다 빌려 쓰는 거 아니오? 다 놔두고 갈 건데. 관세음보살을 한번 찾고,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찾고, 이거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요. 공성이니까. 마음 농사 열심히 지어서, 눈 감는 날 염라대왕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 나는 이리리한 불자인데 내가 할 길 내 알아 할 거니까, 염라대왕심 신경 꾹 끊고 계십시오.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원컨대는 이밤 문들은 홍다. 이러한 불자로서 살아가는 인연이 모든 구름을 걷어내고 영원한 나의 참생명 무량광명 와반야바라밀이 되어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태평가라 불러봅시다. 남오 이미타불. 고맙습니다.